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오늘 드디어 이분과 함께 또 가보겠습니다. 키움 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 은행을 연구를 쭉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 정책 곧 부동산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 연결고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파헤치는 분으로 정평이 있죠. 네. 네. 자, 일단 뭐 살짝 한번 부동산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예. 부동산, 뭐, 이번에 보고서도 내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역대 정부 정책들을 다 모아서 아주 빅데이터를 만드셨다면서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는데 네. 비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언가를 상당히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 정부 정책에. 예. 예. 이제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놓친 게 무엇인가, 저희가. 예.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검증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예.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정부의 정책이 이제 과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정책의 골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이제 세제에 대한 이제 대책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예.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상품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규제는 결국엔 유동성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조금 이제 부동산이라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거를 헤지펀드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헤지펀드? 예.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출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레버리지 쓰는 자산이죠. 예, 그렇죠.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어찌 보면. 따라서 이거는 상당 부분 헤지펀드하고 상당 부분 예. 유사합니다. 투자의 패턴이. 근데 헤지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사실은 레버리지 한도,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 이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수익, 특히 채권 같은 경우 그런데 예. 채권 투자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미래의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면 그 다음 중요한 건 결국에는 레버리지, 한도와 예, 보유 비용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LTV, DSR, 이게 이제 한도가 될 거고요. 네. 예, DTI.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되겠죠. 금리. 금리가 이제 보유 비용, 그 다음에 보유세. 예, 이런 게 이제 보유 비용이 될 거예요. 네. 따라서 정부가 만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라면 네. 핵심적인 정책은 결국에는 이 유동성 규제가 될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렇죠. 줄이는 부분에 또 하나가 이제 비용을 얼만큼 레버리지된 비용을 늘리냐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금리는 대출 금리와 연결돼서 보유 비용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은행들의 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예, 이 간접적 한도를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낮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그 연결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은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수익이라는 거는, 영업수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격 곱하기 이제 매출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은 마진이고요. 예대 마진. 예, 예대 마진이고요. 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대출 양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예대 마진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LTV를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예. 규제를 피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던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도로 대출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은행은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순간
이 정책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레버리지를 건드리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정책보다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금리 인하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핵심인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과거보다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대출량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유동성이 증가하게 둔다는 거죠. 두었다는 거죠. 의도적이죠. 그거는 사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금리를 낮췄던 부분이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금리를 낮추면 미시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했다고 못한 거죠. 어쨌든 뭐 예,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민한데? 입체적이야? 아니, 네.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 네. 지금은 특히 경기를. 이제 2019년 이후에는 네. 위기가 이게 나왔었잖아요. 예.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면 경기에 그렇죠.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부동산의 수장이 이제 기재부로 갔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항상 경기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 발은 경기를 두고 있는 거고요. 한쪽 발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경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경기와 관련된 유동성 압박,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은 취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한쪽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니까 규제의 역효과만 나타나는 그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풍선 효과 같은 예. 효과들만 나타나는 이런 예. 현상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제에 대한 규제 강화잖아요. 네. 예.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규제를 할 때 그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규제를 하는 목적 자체는 사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 수요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투자자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정의가 투자자가 누구죠? 그게 제일 헛걸리더라고요. 예. 그냥 집 없는데 전세 끼고 집 사놓은 사람도 투자자인지, 그렇죠. 그거는 실수요인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 모시면 여기서부터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사님은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 사실 그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정부는 다주택자로 정의했죠. 네. 근데 사실 무주택자들도.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대출금 예를 들어서 8억, 9억 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주택자인데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 사람을 순수한 실수요자라고 봐야 될 거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자기 소득 대비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네. 현금을 충분히 자기가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네. 또는 그 다음에 빚도 역시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까지는 실수요다 실수요라고 보는 네. 거죠 예. 근데 그걸 초과하는 한 채 소유자도 투자자다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게 아니라요 사실은 2006년도 이후에 2007년, 2008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 사태 발생했잖아요. 네. 그 내용의 이면에 자세히 보시면 무주택자들한테 집 사게 해가지고 이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예. 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서프라임을 준 거죠. 예, 풀어서 집을 사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의 정의를 바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도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나 한 채인데 내 집에 산다. 우리는 그건 투자자라고 생각 안 하죠. 실수요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 연봉이라는 게 그리고 올해 3천 받았다 내년에 5천 받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부담스럽지만 내년은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올해 5천 받았다 내년에 3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난 투자자에서 저 뭐
국민의 실수요가 되고 실수에서 투자를 막. 그거는 사실은 네. 저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투자자한테 뭐 벌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은행이나 또는 예. 감독 당국에서 여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이 뭐냐면 DSR이에요. 예. 예. DSR을 대략 40% 정도 예, 하고 있고요. 네. 만일에 DSR이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내년도에 월급이 많겠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그 부분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은 네네.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야, 이 사람이 충분히 실수요자라는 예,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네.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게 이제 금융 관점에서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구분이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의 정의를 했잖아요. 다주택자의 정의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다주택자의 컨셉은 뭐냐면 임대를 하는 사람을 다주택자로 보는 게 제대로 된 정의겠죠? 집을 임대하는 사람. 그러겠죠. 예, 다 그렇죠. 근데 보유세인 종부세는 기준이 어떨까요? 인별 기준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인별 기준으로 하면은 다주택자의 수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임대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610만이에요. 오. 400만 명이 빕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정의에서 보유세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정의하게 되면 400만 명이 빕니다. 이게 다 구멍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2006년도에 종부세가 효과를 거뒀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때에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6억 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1인 그다음에 9억 원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하는 바람에 네. 이 종부세의 실효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했는데 이게 대략 대상 인구가 대상 가구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명과 600만 명이 이게 갭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멍인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다 세다 보니까 세제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부천에 빌라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이쪽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빌라는 전세를 줬고 그럼 저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되는 600만 거예요. 600만 안에 들어간 임대인이 당연히 임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그 집은 내놓았잖아요. 실수요자의 개념은 내가 집을 사용 있냐 아니냐의 여부이고요. 그 집에? 예. 예. 근데 본질적으로 본다라면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맨 처음에 접근해서 실수요자든 네. 다주택자든 중요하지 않고 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감내할 능력으로 본다라면 집이 다주택자든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네. 하나 내놓던 네. 그게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서 이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 내신 보고서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시간이 지금 한 7, 8분밖에 안 남아서 그걸 다 커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문제적인 뭐냐면 지금까지 22번인지 21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혔던 이유 중에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사실 경기를 특히 최근 들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풀면서 또 규제를 같이 해야 되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그렇지. 사실 가장 중요한 서영수 이사님의 지적이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저녁에 한번 스페셜 프로그램 예, 만들고요. 지금 댓글이 지금 그래서 이 대출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은행은 아까 대출을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막 부동산이 빠진다든지 그 리스크는 안 느는 건지 그래서 지금도 아유 은행주 그 투자가 진짜 재미없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선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주는 예. 배당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6%? 예. 7%까지 나와요. 예. 배당 성향이 지금 30%가 안 되는데 이 정도 예. 나오거든요. 가격이 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배당 성향이 한 2-3년 내에 한 50-60%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배당 성향이라 하면 이제 은행이 당연히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배당 재원,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쓰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라면 지금 수익률 대비 14?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넘어 버리거든요. 예. 10에서 12%, 13-14%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 이슈만으로도 예. 주가는 아마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어요. 2배 오른다고요? 예. 은행주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예. 예, 5%, 6%에 된 게 예. 배당 성향이 2배 올라가게 되면 예. 예, 이익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예. 예,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12%가 되는 거예요. 배당 성향은 왜 오른다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아까 지금 제가 부동산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부동산 얘기를 드린 분들이 하나 남은 게 그럼 대출을 계속 정부가 놔둘 것이냐, 예. 대출 증가율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건 대출 증가율을 규제할 거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규제하는 방식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DSR 규제이다, 예. 원리금 분할 상환 규제이다 이런 예.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원금을 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내년 3월 도입되는데 이것과 예. 맞물려서 그게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출의 성장은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단점은 어쨌든 은행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예. 대신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경쟁은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예.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은행의 경쟁은 완화되죠? 그 금융소비자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건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예. 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가장 은행의 이슈 중에 핫한 이슈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은행 진출이거든요. 예. 우리 누구나 당연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미국이 이제 보면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은행의 상품을 팔고 있나요? 안 하죠. 왜 안 할 거냐에 대한 이슈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예. 만일 이렇게 팔았다가 만약에 금융소비자보호에 이슈가 걸리게 되면 예.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되는 예. 이슈에 대해요. 그럴 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미국은요. 중국은 하는데. 예, 중국은 가능한데. 예. 미국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미국에 있는 거 우리 갖고 온 건데, 예. 이게 정착이 되면, 예. 우리도 쉽게 누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예. 예, 금융업이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규제에 강하고, 규제에 강하는 기존에 있는 은행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비용도 올라가지만 예. 그게 신규 진입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의 비용은 기존 진입자에 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단 어허,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환경이 예. 좀 더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 금융소비자를 강화하게 된 촉매 역할을 한 건 그 은행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네. 지금 사모펀드니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금융소비자법을 도입을 하고 강화를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는데 결국 이렇게 거기 된 책임은 벽 쌓아놓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지 결국. 예, 거기 된 책임은 대신 너희들이 져라예요. 예. 예.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징벌적 배상이 지난번에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징벌적 배상을 이제 손해액의 3배까지 한다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사모펀드 총 손실 금액이 이제 피해 금액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반을 손실이라 가정하면은 예. 한 3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3, 9, 9조 거의 10조 정도가 예, 만약에 징벌적 배상을 했다라면은 은행들이 손실을 입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예. 그러면 작은 은행들은 그런 거 팔다가는 도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업권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축은행, 다음에 뭐 캐피탈 은행이 있다라면 예. 규제의 강도가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예, 더 도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네. 예. 네. 따라서 더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 쪽이 더 유리한 구조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의 방향은 뭐였냐면 네. 차별적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핀텍이라든지 이제 플랫폼 같은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예, 예외를 두고 은행은 못하게 하고 예. 예, 이런 식이 되었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동등 규제로 갔거든요. 예. 여기에 플러스 소비자 보호 규제까지 강화된다라면 이거는 완전 차별적 규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선진국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은 예. 그럼 당연히 예, 이런 부분들은 예,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런 보호법이나 이런 게 되면 은행의 마진이 확보될 거다. 아셔야 될 거는 수익이라는 건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과 대출량인데 대출량을 늘려서 수익을 내면 위험 가중 자산이 올라가서요. 자본 비율이 떨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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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해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걸로 이제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가격, 그건 배당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예, 미국 은행들이 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고 예. 유럽 은행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 대출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게 자본에 대한 부담을 적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저금리 문제도 이것도 그렇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75bp 떨어졌는데 은행들이 마진이 2bp밖에 안 빠졌어요. 이건 정말 네.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만큼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은행의 수익성에는 네. 가장 결정적인 이슈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 더 은행의 우호적으로 네.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저 같은 사람 생각할 때는 금리 떨어지니까 당연히 은행 수익률이 안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경쟁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줄어들면 금리 경쟁을 서로 안 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을 은행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08년도에 미국 은행들 한번 보면은 네. 200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제로금리였잖아요, 미국은. 네. 그때 1년 만에 NIS라고 순이자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건 네. 대출하고 이제 여신하고만 비교한 네. 건데 이게 1년 만에 100bp가 올라갑니다. 1%가 올라갑니다. 예. 1%가 올라갔다고요? 예. 1%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간 경쟁 환경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쉽게 올리니까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게 되고. 정부는 은행을 살려야 되니까. 은행은 허용해 주고. 그렇죠. 예, 정부는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간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사님 은행주는 뭐 같은 방향성을 통상 뛰잖아요. 뭐 우리 금융주는 빠지고 뭐 하나금융주는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도 은행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 보면 그래도 뭐가 토픽이죠? 항상 물어봐요. 미세하지만 그래도 이 금융지지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서 이사님은 어떤 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얘기를 안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장기적으로. 예.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살짝 얘기 드렸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도입되고 네. 그 다음에 성장이 아니라 예. 이제 안정적인 예, 이제 이익이 창출되고 예. 또 나아가서 지금 자금의 흐름은 이제 부동산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더 주식시장으로 이동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수혜는 결국에는 대형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형은행. 예, 대형은행이요. 그리고 대형은행 중에서도 증권사가 튼실한데. 예, 튼실한데. 크고.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데 네. 예,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별로 차별점은 없네요. KB나 하나나 신한이나 다 그 권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내에서도 차별 그런가요? 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은행 시중에 증권이 제일 큰 데가 어디죠?
KB인가요? KB. KB예요? 예. 아, 현대를 샀으니까. 그렇죠. KB, 아. 신한 이런 순이고요. 아.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이 압도적이고. 예. 예. 그다음에 그동안 걱정했던 상업펀드 이제 예. 많이 걱정했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 보고서 냈듯이 저희 지난 보고서에 좀 무리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예. 저희가 상업펀드는 이제 더 이상 터질 것 같지 않다. 예. 그게 이제 제 내용의 골자예요. 예. 예. 실제 이제 거의 일단락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걱정을 사실 좀 약간 리스크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상업펀드도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새로 터지는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수조사 중이에요, 현재.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완화되는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은행, 예.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텐데 이런 것에 수혜를 받는 은행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하긴 그러네요. 요즘 뭐 증권주가 요즘 굉장히 좋은데 그 금융지주에 소속된 증권주는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지주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다 합쳐서 금융지주가 상장이 돼 있으니까 대형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는 뭐 그냥 뭐 한국 그 금융지주나 뭐 키움증권만큼 또 미래에셋대우만큼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 굉장히 그 사운드한 보고서도 제가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건 한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녁에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고. 저도 아쉽네요. 해보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최명수 이사님은 저녁 시간에 조금 긴 호흡을 한번 네. 조만간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